2004년 1월 17일 오전 8시 50분경 김 씨는 그날도 어김없이 기륭전자 생산 공장으로 출근했다. 그런데 막 일을 시작했을 무렵 걸려왔다는 전화 한 통. 딸내미가 중3이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행정부에 서 있는데 차가 우퉁하면서 박았나 봐요. 애가 날아갔어요. 그러나 그때 그녀는 병원에 갈 수 없었다고 했다. 조퇴를 하면 해고될까 두려웠었다는 김 씨. 그날 밤 공장의 전업이 모두 끝난 9시에야 비로소 사고를 당한 딸에게 달려갈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 딸내미 그러더라. 엄마 나 혹시 죽어온 거 아니냐. 지금도 그게 딸내미한테 미안해요. 상처 준 것 같아서 애한테. 그때 달려가 보지 못한 거. 그리고 간호도 못 해줬어요. 낮에는 아침에 수원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산업을 뺄 수가 없으니까. 진짜 뭐 무슨처럼 하인처럼 열심히 일만했어요. 진짜 안 잘려요. 시가 있어요. 해고만 안 당하면 좋겠다. 그 바람만 품고 살았다는 기륭 노동자들. 그들이 3년 전 공장을 점거했었다. 저는 이제 저희 시아버님 저기 제사 때도 솔직히 제가 못 갔어요. 못 갔는데 거기를 가게 되면 이틀 동안 빠져야 돼요. 그런데 거기 갔다 오면 당연히 잘릴 거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참담하고요. 지금 해고를 당하면 우리들은 있을 데도 없고요. 월세도 못 내죠. 먹고 살 길장도 없는데 다 그렇게 자른 거예요. 우리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대응하라! 해고 중지와 노사 교섭을 요구한 노조의 공장 점거는 55일간 계속됐다. 그러나 그들이 맞닥뜨린 건 공권력이었다. 2005년 그렇게 시작된 기륭전자 사태는 오늘로 1127일째를 맞고 있다. 지금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라고 이름이 바뀐 옛 구로공단. 구로공단 하면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 환경에 시달렸던 여성 노동자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첨단의 느낌으로 이름이 바뀐 것처럼 그곳 여성 노동자들의 삶도 과연 그렇게 달라진 것일까요? 3년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기륭전자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딸의 사고 소식을 듣고도 병원에 가보지 못했을 만큼 해고될까 두려워 조퇴 한번 하는 것도 어려웠다는 기륭전자 여성 노동자들의 실상을 취재했습니다. 2005년 7월 5일. 기륭전자 노조는 200여 명으로 출범했었다. 3년이 흘렀다. 많은 이들이 공장과 또 노조를 떠났다. 기륭전자 노조는 회사 정문 앞 컨테이너 박스에서 1127일째 농성 중이다. 농성에 참여하는 노조원은 10명으로 줄었다. 그들은 밤새 안녕이라는 말을 절감하며 하루하루를 견딘다고 했다. 김소연 분회장의 몸무게는 35kg. 지난 6월 시작된 김소연 분회장의 단식은 벌써 90일을 넘기고 있었다. 언제 어떤 응급 상황이 닥칠지 모른다는 의료진의 경고가 있은 지 이미 오래였다. 39의 그녀가 목숨을 걸고 요구하고 있는 건 정규직이었다. 3년 전 기륭전자 노조 결성을 주도하며 분회장을 맡은 김소연 씨. 지난 8월 단식 60일 만에 탈진, 병원으로 후송됐었다. 그러나 그녀는 의료진의 만류를 뿌리치고 병원을 나와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 추석입니다. 마이크를 잡으면 요즘 말을 못 하겠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우리 부회장님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 우리가 정규직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암담하기만 하고. 정말 해 뜨는 게 너무 무섭고요. 아침에 나올 때 오늘은 괜찮을까? 오자마자 가방 던지고 얼굴 보는 게 일이에요. 살아있나? 괜찮나? 3년 전 8월, 세상에 알려진 기룡전자 사태. 저는 그때 굉장히 크게 놀랐는데 제가 노무사니까 오랫동안 많은 파업 현장이나 투쟁하시는 노동자들을 봐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그냥 일사불란하고 사용자한테 자신의 위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체계화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잘 훈련되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분들은 그런 게 안 보여요. 진짜 아마추어예요. 노조도 투쟁에도 아마추어인 그들이 정규직을 요구하며 55일간 공장을 점거했었다. 단호 특근 안 하면은 1순위 잘리는 거 1순위 조장 아침마다 조회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포심에서 일을 했어요. 옆에 사람 잘려나가고 순간 보여 사람이 보여도 안 보이면 그냥 자르는 거예요. 우리뿐이 지금 해고 당한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뿐이 아니에요. 비정규직 박살 내고 인간답게. 그러나 누구도 기룡전자의 정규직은 되지 못했다. 생계 때문에 또 누구는 질 것이 뻔한 싸움이라며 노조를 떠났다고 했다. 이제 남은 10명. 그들은 왜 아직도 그 뜻을 꺾지 않고 있는 것일까? 생명력이 강해갖고 잘 안 죽는데. 솜씨가 너무 좋아 농성자들의 음식을 도맡고 있다는 42살의 오석순 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했었다. 돈을 벌어 대학을 가고 싶었다. 그러나 20여 년 일만 하고 살았다. 결혼도 한참 늦어 지난해 동갑내기 남편을 만나 결혼식을 올렸다. 맛이 어떻습니까? 맛이 있습니까? 먹을만 합니까? 뭐 알면서 물어봐요. 음식 선취 좋다고 소문났으면서. 20살의 오석순 씨가 처음 취직한 곳이 라면 공장이었다. 2교대 근무의 고단함보다 그녀를 더 서럽게 한 것은 공장에서의 밥 시간이었다고 했다. 라면을 줬어요. 상상이 안 가죠. 라면에서 하루 종일 라면을 만들고 라면을 치워 사는데 라면을 끓여주는 거예요. 점심 저녁을요? 예, 네, 점심을. 아. 저녁은 우유 하나에 계란 삶은 계란 하나 나왔어요. 근데 내가 우유 계란 삶은 거를 지금도 안 좋아해요. 그로부터 20여 년 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전세자금도 모자라 대출을 받았다. 화장품 값도 아까워 샘플만 얻어 쓰는데도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고 했다. 옛날에는 막 애들도 거의 다 커가고 그런데 자기도 못 마련하고 막 이러고 있는 어른들을 보면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일도 안 하고 게을렀었나 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이제 20년을 넘게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오랫동안 정규직으로 회사를 다녔던 박행란 씨. 다니던 중소기업이 도산한 2004년. 일자리를 찾다 기룡전자 공장으로 왔다. 파견직이었다. 두 딸을 둔 행란 씨는 아이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녀는 3살, 2살 어린 두 딸만 집에 남겨두고 문을 잠근 채 일을 다닌 적도 있다고 했다. 아기 때도 집에다 놔두고 문 왜 텔레비전 나오면 문 잠가놓고 간다고 하잖아요. 문 잠가놓고 안쪽으로 문 잠가놓고 일을 하고 오니까 큰애가 대변을 보고 변기통 있었잖아요. 변기통에다가 대변을 보고 저도 더러웠던 거 더러웠었나 봐요. 히프를 들고 고개를 이렇게 받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그때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일하는 거요, 일하는 거 장난 아니죠. 입에 진짜 단내가 나더라고요.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39의 강화숙 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화기 제조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던 그녀는 2002년 기룡전자에 왔다. 2005년 파업 전까지 꼬박꼬박 부었던 적금은 집안의 빚을 갚는 데 보탰다. 관리자에게 심한 모욕감을 느낀 뒤 공장 일을 그만두려고 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 순간을 근근히 참아가며 모은 서러운 돈이라고 했다. 근데 제가 불량을 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한다고 그러면서 뭐 이상한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저태하고 막 버스로 가면서 계속 울고 갔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눈물 나오는데. 어떤 말을 들으셨는지. 이게 말투나 표정이 진짜 별로보다도 못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태하고 그냥 버스 타고 가면서 하루 종일 울었던 생각이. 근데 왜 또 다니시게 된 거예요? 벌어야 되니까. 벌어야 되니까. 사연은 달라도 모두 생계 때문에 공장에 왔었다. 그런데 3년씩이나 생계를 포기하고 농성 중인 사람들. 분회장의 단식을 끝내게 하려고 옆에서 밥을 먹는 것도 이들에겐 일과가 됐다. 농성장을 떠나지 못하는 사연도 서로 조금은 달랐다. 딴 데 가서 좀 직장 생활을 할까? 왜 안 하겠어요? 하는데 나 혼자만 편하겠다고 내 생활만 어렵다고 가서 하면 편하겠어요? 네, 그 정이 뭔지. 무엇보다 남은 농성자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기룡전자를 떠나도 결국 같은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 일종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저희가 또 싸우고 있는 사이에 저희 조합원들이 여기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갔는데 또다시 거기 가서 해고됐다고 연락이 와요, 막 저희한테. 연락해서 나 여기서 한 달만 해고됐다고 이런 연락 오니까 더 그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시작된 기룡전자 사태 1127일. 기룡전자 생산공장의 비정규직들에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하다못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또 정규직은 일주일의 휴가를 줘요. 근데 비정규직은 3.5일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 월급에서 까요. 같은 부모님의 생명인데 비정규직의 부모님은 3일장도 제대로 겨우 치룰까 말까 하네. 애도 안 낳을 거는 갖고 있는 사람들은 1년 또 애는 나가시나 뭐 이런 이제 애를 가질 것 같은 6개월씩 연장하고 이렇게 또 똑같은 계획인데 눈은 6개월 하고 눈은 1년 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하죠. 또 그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들이 무엇보다 두려웠던 건 언제 날아들지 모르는 해고 통보였다고 했다. 관리자에게 작은 꼬투리도 잡히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고 한다. 저 같은 경우도 일을 하다가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갔는데 막 마음이 바쁘니까 빨리 막 나와서 화장실 문도 안 열고 이렇게 차거나 발인데 부딪혀갖고 발등 밑에 찢어졌어요. 막 피가 막 흘리는 거 아파갖고 막 아픈데 참고 막 나와서 그냥 일을 한 거예요. 그냥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참고 그 아프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바쁜 상황에 또 아프다고 말하면 또 싫어하거든. 그냥 하이린도 생긴데 갑자기 팡 무서워졌어요. 청바지가 좀 청바지 다 젖을 정도로 그래서 부산 쫓아갔지 어떻게 해요? 이러고 뭐고 쫓아가고 조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왜 대하는 태도 있죠. 시큰둥한 거. 왜 옷 몸에 뜨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빨리 오라고. 그래갖고 또 옷갈이 입고 인상사까지 다 하고 집에 갔어. 조퇴를 하면 자를 것 같으니까 감기약을 드시고 작업을 하시다가 쇼크로 쓰러지셨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를 집에 보내드렸길래 가셨는데 그래서 그래도 저 관리자가 잘 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출근을 하셨는데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이런 황당한, 예. 언제나 해고 위협을 느끼고 또 해고되어도 달리 항의할 길도 없었다는 이들은 파견직 노동자들이었다. 파견직은 항상 그러니까 고개도 못 들고, 그러니까 저 들어갈 때만 해도 별로 그 파견직들하고 얘기도 안 했어요. 정규직들이 금방 뭐 나갈 텐데 그러면서. 회식을 가도 관리자분들이 정규직 친구들하고만 얘기해요. 파견 따로 이렇게 막 한 구석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와서 뭐 술 한잔 권하는 것도 없고 뭐 이랬어요. 경조사가 있어도 아무도 안 챙기고, 누가 새로 입사를 해도 곁을 안 줘요.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사람이고, 내가 여기 언제까지 다닐지도 모르기 때문에. 2005년 당시 기룡전자 생산공장엔 회사가 직접 고용한 정규직 15명과 계약직 40여 명, 그리고 간접 고용한 파견 노동자 223명이 있었다. 당시 기룡의 파견 노동자들은 대부분 HW 등의 파견업체를 통해 기룡 생산공장에 보내졌다. 파견 노동자의 임금은 기룡전자가 파견업체에 계약한 돈을 지불하면 파견업체가 그중 수수료를 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이다. 각종 구인신문에 난 생산직 채용 광고를 보고 파견업체를 찾아갔다는 이들은 곧 기룡전자로 보내졌다고 한다. 처음에 옆집에 파견업체 들어간 것도 파견업체인지도 모르고 들어갔고, 잘 싫어가고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고. 나중에 차로 이제 처음에 들어가 차로 이렇게 기룡으로 가보니까 기룡에도 옮기니까, 아, 나 무슨 이게 인신매매도 아니고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파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파는구나, 달려가는구나. 바로 이력서 가지고 저를 기룡으로 데려다 줬거든요. 아, 그러니까 직업 소개서인가 보다. 그리고 뭐 그쪽 회사 사람은 얼굴도 한번 못 봤고, 뭐 어떠한 경우로도 만난 적도 없고 아무 적이도 없으니까 당연히 생각지도 않은 일이죠. 저는 기룡에 취직한 걸로 아는 거니까. 노조원들 사이에선 정규직은 1등 노동자, 계약직은 2등 노동자, 그리고 파견직은 3등 노동자라는 구분이 회자됐다. 공장 내에서 파견직 노동자들은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고할 수 있는 존재였다고 한다. 제가 부조장에 있었을 때 이게 반장이 불러요. 조장하고 이제 부조장하고 불러요. 반장. 이달에는 한 3명 정도는 3명 정도는 잘라야 되는데 그래요. 아, 자를 사람 없다. 그러면서 보낼 사람 없다. 그러면 얘기하면 과장님이 시켰대요. 하라고. 그래서 정말 없다 그러면은 아유 그 말대꾸하고 뻣뻣한 사람이라도 잘라라 올려라 그래요. 그러면 정말 못할 짓이죠. 뭐. 사고 당한 딸에게 달려가 줄 수 있는 엄마, 시아버지 제사에 갈 수 있는 며느리, 쓰러지게 아플 땐 결근할 수도 있는, 기룡 노조가 원한 건 그런 것이었다. 정규직은 연간 상여금 700%, 계약직은 연간 상여금 400%. 그러나 파견직은 연간 상여금이 전혀 없었다.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도 잔업까지 했던 김 씨. 그날 그녀의 월급은 100만 원이었다. 쉬는 날도 없이 한다고 막 일하니까 뭐 100만 원 전해주더라고. 하루도 안 쉬고 일하니까. 일요일 또 한 번? 응, 한다고 막 일하니까 잔업까지 하고 100만 원 전해주더라고. 그 돈 벌겠다고 딸도 뭐 내팽개치고. 취재 도중 만난 한 50대 여성 노조원은 막막한 생계 때문에 기룡전자 인근 공장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룡전자가 정규직화해주면 꼭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했는데요. 나이가 많아 오래는 못하겠지만 정규직으로 일해보다 퇴직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모멸감을 느낄 만큼 무시를 당해도 해고될까 봐 두려워 변변히 항의 한번 못해봤다는 기룡의 파견직 노동자들. 2005년 당시 노조 가입 신청서를 돌린 지 10여 분 만에 200여 명이 가입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던 셈인데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문자 해고였습니다. 나름의 사연을 갖고 기룡전자 생산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들에겐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파견직이건 가릴 여유가 없었다. 그런데도 그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농성을 벌인 결정적 계기는 이해하기 힘든 해고 사건 때문이었다고 한다. 암실이라고 하는 공정인데 고개 숙이고 이렇게
어두운 데서 빛을 바라는 걸 보면서 어디 빛이 새나 안 새나 이런 거 보는 그런 업무였는데 이분이 근 1년을 일하셨어요. 그리고 잔업 이거 처리하고 뭐고 시키면 시키는 다 하신 분이에요. 휴가도 안 내고. 근데 이분이 이 목에 문제가 생기면서 디스크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고통을 호소해서 병원에 갔더니 업무를 바꿔야 된다고 병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암실에서 일하다 해고됐다는 김 씨는 2005년 기룡 사태 직후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다. 그녀는 당시 심경을 이렇게 토로했다. 전화 한 통 받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하는 전화 한 통 받고 해고가 돼버렸어요. 남편하고 아들이 옆에 있었는데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계속 울었어요. 나 이렇게 억울한 적 없었다고. 세상에 열심히 일한 것도 이렇게 되냐고. 파견 8개월 만에 해고였다. 묵묵히 성실했다는 김 씨가 해고되자 적잖은 파장이 일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공정에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그거 공정 바꿔달라고 했다고 이분도 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아주머니들이 아, 이 해고가 뭐 지각 몇 번 하고 좀 불성실하거나 이런 사람들만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열심히 했던 분이었거든요. 이런 분까지 그냥 그 공정 바꿔달라고 했다니 해고를 당해버리니까 이건 해도 너무한다. 라고 막 그 현장 분위기가 되게 들끓었어요. 제작진은 회사 측에 당시 김 씨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는지 물어봤다. 진짜 재미난 거는요.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 근무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무 기간 혹시 아세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누구예요 도대체? 2005년 기룡 사태의 또 다른 발단은 두 명의 여성 노동자에 대한 문자 해고였다. 오석순 씨는 2005년 5월 3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파견업체 담당자가 보낸 문자였다. 퇴근하는 버스 안에서 문자를 받은 거예요. 집에 도착하기 전에. 퇴근시키고 조금 있다가 문자를 보낸 거예요. 바로. 퇴근할 때까지도 아무 말도 없었고. 기룡전자 근무 3개월 만의 일이었다. 매장당하는 기분이에요. 사회로부터.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해고장을 주거나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문자로 다 해고할 수 있는 인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이런 내 자존감에 그만큼 큰 상처가 남는 거예요. 핸드폰 문자가. 그리고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은 또 한 사람은 윤종희 씨다. 그녀 역시 파견직 노동자였다. 이게 제 핸드폰이에요. 아, 그래요? 네. 내용이 뭐예요?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2005년도에. 5월 3일 날 날짜 있잖아요. 늘 봐도 마음이 안 좋죠. 늘 봐도. 해고 통보 문자를 받은 뒤 윤종희 씨 역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스스로가 부끄러웠다고 했다. 애들한테도 얘기를 못했었거든요. 제 가족들한테도 나 이래서 해고됐다라고 말을 못했었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엄마가 정말 그렇게 못난 사람인가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애들한테 해고됐다고 하면. 그래서. 해고 문자를 보낸 건 파견업체 담당자였다. 그러나 파견업체는 기룡전자 측의 요구를 따랐을 뿐이라는 게 두 사람의 주장이다.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기룡전자로부터 팩스가 왔는데 그 명단을 보여주더라고요. 15명 명단이 쭉 있는데 그 해고 사유를 이렇게 쭉 보여주더라고요. 네. 거기에는 뭐 그 작업 능력 부족, 업무 지시 불이행 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에 저랑 이제 오석순 조합원이랑 두 사람은 잡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이게 해고 사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불법 파견 저질렀습니다. 잡담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또 문자로 해고를 통보한 이유가 무엇인지 기룡전자 측에 물었다. 다른 사람들이면 우리 동안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으면 알겠어요. 제가. 근데 윤종희 오석순 문자 이거 당했다는 사람은
직원들조차 기억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나도 기억이 없었어요. 나도 막 정문 앞에서 인사동당하신 정문 앞에서 막 이런 거 하길래. 어, 저 사람 누구야? 두 사람에 대한 해고는 파견 회사 측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왜 윤종희 씨한테 문자를 알려서 네. 그만두게 했을까라는 거죠. 그거는 그거는 씨한테 물어봐야지. 근데 이제 약간 중요한 거는 윤종희 오석순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 사람이 3개월 만에 했는지 이유를 몰라요. 기룡이. 과연 해고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통보한 이유는 무언지 문자를 보냈던 파견업체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다. 아, 제가 지금 뭐 그쪽이 구원성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뭐 얘기를 하기는 곤란합니다. 아. 제가 전화 끊겠습니다. 기룡 공장에서 포장일을 했다는 윤종희 씨. 해고 며칠 전 관리자에게 항의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녀는 그것이 해고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라인이 흐르고 있는데 무작정 막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루도 못 쉬고 일을 하고 있는데 1분 1초, 1초도 안 쉬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렇게 들이밀면 어떻게 일을 소화해내냐. 자기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 목소리를 냈다고, 내 주장을 했다고 그게 해고 사유더라고요. 거기서. 1990년 설립된 기룡전자. 2002년 초부터 위성 수신 라디오를 새롭게 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파견직 노동자를 고용하기 시작했다. 2003년 3월, 기룡전자는 H사와 도급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정상적인 도급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 즉 관리자를 직접 파견해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며 독자적으로 업무를 운영한다는 어느 한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했다. 2005년 6월 말, 민주노총은 기룡전자가 불법 파견의 소지가 있다며 진정을 낸다. 저희들이 진정을 받아가지고 조사해본 결과로는 형식상으로는 도급계약이 되어 있지만은 기룡전자가 도급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등 정상적인 도급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파견이라고 부릅니다. 직접 지휘 감독할 때는. 파견 근로자 보호법엔 제조업 생산 공장 업무에는 파견 노동자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노동부는 기룡전자에 대해 불법 파견 판정을 내리고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룡전자 측에 정상적인 도급으로 전환하거나 불법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으로 인해 기룡전자로부터 상시적인 해고 위협에 시달렸다며 회사 측에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그렇게 했으니까 직접 고용해라. 그럼 내가 법적 근거 대라. 되면 내가 다 해주마. 노동부 근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개선을 해라. 개선하고 그동안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벌 받아라. 계속 재개선하고 잘못하면 벌 받고. 500만 원 벌금 냈으니까 적어도 1,000명 이상을 불법 파견으로 고용했을 텐데 그 사람들의 피땀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 안 져도 된다. 당당하잖아요. 노조는 이후 CCTV를 통한 노동조합 활동 감시,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처 등에 대해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부당 해고 소송도 함께 진행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 기룡전자가 노동자들을 부당 해고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회사는 검찰과 법원을 거쳐 노조와의 모든 법적 다툼을 정리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왜 뗐으냐? 잘못 뗐다. 그거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대모지를 하면 다 되면 우리 직원들 일 하나도 안 할 겁니다. 나가서 임금 뭐 300% 달라고 데모하다가 나중에 임금 다 받아가고 그 전례가 되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난 5월 20살의 옛 구로공단에서 공장일을 시작했다는 윤종희 씨가 구로 철탑 위에 올라앉았다. 두 아이의 엄마인 그녀가 거기에 오른 건 여성 파견 노동자쯤 관심 없는 세상 때문이었다. 무서운 따기보다는 절박했죠. 지금 뭐 무서움보다는 절박함이 크니까 올라가는 거고 가서도 이렇게라도 알려내야 된다. 고공농성으로도 부족했던 모양이다.
들것으로 해서 저기 막 뭐 신발 밑에 내려 신발 먹고 살자고 공장 일을 시작했다는 이들이 공장에서 농성을 하며 곡기도 끊어버렸다. 잠깐만요. 삭발도 몇 차례 하고 그 노숙 농성, 그러니까 본사 건물 뭐 점거도 하고 뭐 노동부, 검찰, 법원, 청와대, 국회 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진짜 뭐를 더 해봐야 될지 난감하죠. 지난 12일 아침 김소연 분회장이 병원으로 후송됐다는 연락이 왔다. 지난밤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의식마저 희미해져갔다고 했다. 노조원들이 그런 그녀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한다. 그리고 체중이 뭐 한 지금 10kg 이상 빠졌고 그다음에 증상은 뭐 가슴 압박감, 통증 오고 뭐 손발저림 증상이 아주 심하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계에 도달한 것 같고요. 지금 뭐 더 이상 단식을 유지하는 거는 뭐 신체적으로는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동생이 활짝 웃으며 한달음에 달려왔다. 마음이 쓰려 농성장엔 자주 가지도 못했다는 동생은 언니가 살아서 병원에 온 것만도 고맙다고 했다. 집에 부모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건가요? 예. 부모님이 더 먼저 쓰러지실까 봐.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단식은 푸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예, 안도. 예. 언니한테 미안하지만 저는 약간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안심이 됐죠. 그러나 정작 이 순간까지도 김소연 분회장은 단식 중단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잘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참 90일 넘게 굶고 해결도 못하면 민폐인데. 평범하게 출근하고 퇴근하고 내가 일하던 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이렇게까지 돼야 된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김소연 분회장은 결국 노조원들의 뜻을 받아들여 94일 만에야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기룡전자 투쟁을 촉발한 것은 불법 파견입니다.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 파견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고용 불안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물량 증가 등의 일시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선 3개월, 한 번 더 연장해 최대 6개월까지 파견직을 쓸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런 예외 조항이 악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단지 내 많은 기업들이 물량 증가 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상시적으로 파견직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 생산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제1차 집회. 안녕하세요. 김소연 분회장의 단식이 90일을 넘으면서 기륙 문제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비정규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손에든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차별 시정을 위해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좁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정규직 임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만 9천 원 상승한 것에 반해 비정규직은 소폭이지만 오히려 감소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도 법 시행 이전보다 오히려 더 감소했다. 디지털 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꾼 구로공단. 기룡 사태 이후에도 생산직에 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요즘은 솔직히 말해서 거의 정규직을 뽑는 데가 없어요. 일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바뀌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나요? 생산직은 거의 힘들어요. 특히 여성 노동자는 파견직 외엔 대안이 없어 보였다. 잔업을 못할 경우 그 일자리마저 얻지 못한다.
한 파견업체에선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4대 보험을 포기한다는 서약서까지 쓰게 했다. 회사가 부담해야 할 몫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4대 보험 드는 사람들도 많아요? 몰랐어요. 만약에 일하다 다치거나 그래서 의료 못 나가서 의료 보험 안 돼요? 네. 거기에 붙어있을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일시적으로 인력 확보가 필요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파견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악용돼 최근 생산 현장엔 단기 계약 파견직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3, 4년 지난 다음에 지금 보면 더 좀 가슴이 아픈 게 옛날에는 그래도 불법 파견으로 했지만은 1년짜리였거든요. 요즘은 오히려 기름투쟁 때문에 악화되면서 그게 불법이다. 이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서 현행법은 3개월, 3개월, 그러니까 애초 3개월, 최장 6개월까지는 파견 노동을 인정을 해요. 근데 그걸 넘어가면 불법 파견이라 지금은 3개월, 5개월짜리 근로만 쫙 있는 거죠. 노동계의 우려와는 달리 사용자 단체인 경청은 파견 근로에 대한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그런 일자리, 그런 일자리에 질을 논하기보다는 일자리를 얼마나 더 많이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자리가 지금 늘어나는 게 중요하지 한 번 고용됐으면은 영원히 그 해고되지 않는 안정적인 그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업을 최대한 그 옥조이는 그런 규제를 함으로써 오히려 기업들이 고용을 기피하게 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파견 규제 완화 등 고용의 유연성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게 기업의 논리지만 노동계의 입장은 달랐다. 파견을 통해서 쓰면서는 고용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으로서 자기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고통받는, 내가 문제가 되는 원인은 이 기륭이라는 회사에 있는데 기륭에서는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당신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거 할 얘기 있으면 가서 해라, 파견업체 가서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딱 하나거든요. 노동조합에 대한 제어와 그다음에 해고를 손쉽게 한다는 거예요. 이 파견 노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원청 사용자들은 권리만 갖고 있어요. 부릴 수 있는 권리. 노동자들은 의무만 갖고 있어요. 일할 의무만. 한쪽은 권리만 있고 한쪽은 의무만 있는 건 노예예요. 우리는 디지털 산업단지 모 전자부품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는 한 여성 노동자를 만났다. 그 공장 역시 3년 전 기륭전자처럼 불법 파견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일이 없다 싶으면 그 위협부터 먼저 와요. 너네 똑바로 안 하면 정리 들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위협부터 들어오는 거고 하다못해 관리자가 너무 부당하게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리거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비정규직이라고 인간이 아닌가요? 인간인데 딱 걸리는 거예요. 목에서 딱 걸리는 게 뭐냐면은 잘리면 안 되는데 어려워요. 좀 받아. 하루에도 몇 번씩 공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해다. 근데 여기 공장에서 솔직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최저임금 주고 다 비정규직 뽑고 다 그래서. 옮겨서 정말 정규직 일자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쉬면서 그런 자리를 찾겠는데 그런 일자리가 우선 안 나오는데 공장 내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도 파견직인 자신의 임금은 정규직과 50만 원이나 차이 난다고 했다. 정규직이 150만 원을 받아요. 근데 분명 똑같이 일을 하고 왜 내가 100만 원만 받을까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잘 보면 그건 파견업체에서 떼어가는 거거든요. 걔네들은 얼굴부터 봉투만 주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우리가 고생하고 노동을 이렇게 정말 힘들게 일을 하는데 그게 되게 분통이 나고 열이 막 그래요. 도급을 가장한 불법 파견에 대해 노동부의 관리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런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 문제 제기하면은 문제 제기하든 다행히 그 업체가 저희들 점검 대상에 올라 있든 그러면 나가서 점검하죠. 진정이 제기되면 당연히 조사할 수밖에 없고요. 진정이 있어야. 예. 불법 파견을 막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불법 파견은 적발 즉시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최소화도 불법 파견이랄지 위장 도급 관계랄지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파견 근로자들 또는 비정규 근로자들을 사용하면서 직접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있어서는 즉각적인 어떤 사용자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법적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불법 파견 판정 이후 3년. 교섭다운 교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기룡전자 노사가 모처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노조는 기룡전자의 정규직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생산 라인을 전부 중국으로 이전해 불가능하다고 했다. 대신 사측은 주요 부품인 스위칭 박스를 생산하는 신설 회사를 설립해 노조원들을 그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제안했다. 그 스위칭 박스는 계속해서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 10명을 정규직으로 운영 그 채용하면서 그 회사가 유지하는 데는 거의 불편이 없어요. 그래도 또 1년 동안은 이분들이 생산성이 좀 약해질까 봐 1년 동안에 생산량이 아무래도 적게 나오면은 아무래도 적자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회사가 1년 동안은 다 보전해 주겠다. 이게 지금 요기가 아니에요. 네? 나중에 가서 그 신설 법인이 설립했다가 뭐 6개월 만에 폐업할 수도 있고 1년 만에 폐업할 수도 있고 뭐 책임질 만한 어떤 주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하나마나한 그런 내용이다 라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뭐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입장이죠. 고용인원과 보상금도 쟁점이다. 사측은 농성 중인 10명의 고용과 보상을, 노조는 복직 희망자 22명의 고용과 노조원 32명 전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뭐 10명이 결합되어 있지만 지금 싸움을 함께하고 있지 못하는 조합원들도 최근까지 함께했던 분도 있고 생계가 너무 어려워서 2년까지 함께하고 지금 알바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라는 거죠. 적어도 그렇게 노력했던 분들 그리고 그분들도 부당하게 하시는 파견을 위해서 해고되신 분들이에요. 당연히 기룡이 책임져야 되는데 마치 뭐 지금은 농성자들만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냐 열심히 한 사람만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원은 당연히 10명이 되죠. 왜 그러냐면은 그 뭐 경영에 대해서 알겠지만은 한 사람 하나 뽑는데도 지금 우리 경영진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 얼마나 그 합니까? 10명이 3년 동안 저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10명으로 해야지. 그게 만약에 15명이 되고 20명이 된다면은 우리가 무슨 수로 거기에 대해서 저기 물량을 댈 수가 있습니까? 누가 뭐 뭐라 그래도 10명으로 가야 됩니다. 3일이면 끝날 줄 알았다던 그들의 싸움은 3년이 지나도 계속되고 있다. 그들이 원한 건 상여금 700%의 정규직이 아니었다. 영원히 해고되지 않는 철밥통 정규직도 아니었다. 다만 좀 가난해도 좋으니 인간답게는 일할 수 있는 정규직이었다. 법으로도 안 됐고 철탑을 기어올라도 곡기를 끊어도 안 됐던 그들의 싸움. 그 끝은 어디일까? 그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였어요. 법도 지켜줄 수 없었고 무슨 사회 제도나 무슨 옆에 있는 노동조합 주체도 잘 지켜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리 사회가 그런 약자들에게 어떻게 이들을 우리 사회를 받아 안고 보호해 주려고 하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진짜 한번 진지하게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난 3년 기룡전자 대표이사는 4번 바뀌었습니다. 올 3월 취임한 배용훈 사장은 그래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룡 사태 해결에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부디 이쯤에서 1127일을 끌어온 기룡 사태의 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가 어려운 때 기업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단지 마음껏 어떤 식으로든 해고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파견직을 마구잡이로 사용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아닐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더불어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나라라는 선언도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PD수첩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